최고다. 야, 진짜. 아, 2등은 그래도 지석진 씨, 아시 유광자 씨 팀이 2등입니다. 이 두 팀만이 팬티를 찾아갈 수 있고요. 아, 하지만 자, 보고 풍요. 아, 오케이. 불안해. 우리 무조건 이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으로 가죠. 우리 뭐지? 힌트가? 전시실. 5층. 그러니까 5층 전시실이네. 그치?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일단 우리는 5층 전시실을 가자. 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나 봐야지. 좌회장님. 야, 우리가 힌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큰일 났다, 야.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배님. 왜 저해? 갑자기. 왜 갑자기? 고생하셨습니다, 형. 이게 어디냐? 우리가 2등했어. 고생하셨습니다, 형. 형. 예. 마음 먹으면 된다니까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어? 야, 그거 그, 좀 보죠, 우리 쪽지 좀. 우리 둘 다 이익 보잖아요. 이게 뭔 전시실이야? 전시실이 엄청 많이 들어가. 형, 이거 찍어. 2등인 힌트잖아요. 2등인 힌트. 운전했어. 아, 이거. 잠깐만. 뭐야, 전시실이야? 전시실. 아, 제작진. 아, 정말. 아, 이번은 다 전시실이야, 내가 볼 때. 그리고 꼴등이랑 결국 지금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우리. 그래, 꼴등도 하나고. 아니, 이거. 우리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큰일 났네. 아니, 힌트가 그 아까 그게 월드컵밖에 없어. 네, 월드컵. 전시실이지, 전시물이 아니라. 전시실. 미션 어떻게 했지? 응? 가자. 야, 진짜 오늘이야. 왔어. 마지막에. 마지막 오늘 아니면 이제 이게 뭐지? 똑같지. 아, 네. 최종 장소에서 휴대폰 메시지로 팀원들 몰래 미션을 드릴 겁니다. 몰래? 가자고. 자, 갑시다. 지고 싶잖아요. 응. 못 믿고 싶다. 기억 못 잊어. 어떻게 할 거야, 형? 진짜로 우리 전부 진짜로 할 거야. 진지하게 얘기해. 진지하게 할 거야. 이제 야, 이 웃기는 거지. 진짜. 아, 하자, 진짜. 진지하자. 지긋지긋 들어가. 야, 전시실이야. 우리가 그게 전시실이었지. 전시실. 전시실인데 뭘까 오늘? 일단 전시실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가야지, 그치. 자, 전시실 왔어요. 저 이걸 좀 뒤져야 될 것 같은데. 전시실에 뭐가 있는 건가? 조심해. 긴급 접근다. 긴급 접근다. 학생들 가방 아홉 개 중에 전설의 가방입니다. 아,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 가방은 표식이 되어있죠. 가방을 찾으면 가방 속에 숨겨져 있는 기념일지. 그리고 학생 전화를 안 시켜라. 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나 전원을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원래 경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5층 전시관.
형, 우리 절대 전설의 가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뭔가 힌트 단서를 찾아야 돼. 전설의 가방을 찾아야 돼. 전설의 가방.